일제강점기 최초의 항일운동인 국제보상운동이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은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 덕분에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계기록물 등재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보상운동기념관에 유네스코 인증서와 등재 과정 등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실도 마련됐습니다. 국제보상운동 정신을 기리고 알리기 위한 세계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디지털 기록 보관소에 모으고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해외에서도 출판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일어난 국제보상운동 자료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북한과 지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연해주나 북한도나 혹은 이런 쪽의 자료도 우리가 수집하고. 대구시도 문화재청에 다른 시도에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조사를 요청하고 국비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아카이브한 구축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그 선도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공동 조사는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카이브 구축이나 해외 기록물 조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제보상운동 세계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